왜 고정이 안 되지? 아이 망가졌네 이거. 이게 AS 받아야겠는데? 안녕하세요, 구름개입니다. 오랜만에 차량 리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. 차량은 2023년식 스타리아입니다. 스타리아. 외부는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내부 위주로다가 운전석 위주로다가 리뷰를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창문 쪽 보면은 뭐 거의 다 동일하죠. 창문 올리고 내리고 닫고 뭐문 잠근 우리가 조종하는 거, 백미러 조종하는 거 이렇게 닫히는 거 있고요. 그리고 백미러 조종하는 거 있고요.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파킹. 아 이게 파킹이에요, 파킹. 사이드 브레이크 파킹 잡는 게 있고요. 이게 지금 스탑 앤 고, 라이트 아래 위 조종하는 거 이거 아래 위 높이 높낮이 조종하는 거 있고요. 그리고 이게 운전 핸들 열선, 미끄럼방지. 그리고 핸들 쪽으로다가 가보면은 핸들 쪽에 이제 통화 그리고 모드, 요 모드 누르면은 이쪽에 디스플레이 창에 이렇게 모드가 좀 바뀌게 돼 있고요.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요게 이제 자율주행 기능. 이게 자율주행 기능이 있고요. 이건 앞차 간격. 이게 자율주행. 이거는 크루즈 누르고 앞차 간격을 조정해주고 자율주행 모드를 눌러주면 됩니다. 그 크루즈를 눌렀을 때, 지금 서 있기 때문에 크루즈 조건이 안 되는 거고요. 크루즈를 누르면은 앞차 간격과 자율주행 모드로 바뀌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디젤이다 보니까 이게 요소수 레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좌측은 키로수, 우측은 RPM이 표시가 되고, 각종 주유량하고 온도를 볼수 있는 창이 있고, 키로수 볼수 있는 창이 있고요. 이쪽에서 이 모드를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하나씩 바뀝니다. 모양이 볼수 있는 모양이 주행 모드도 있고, 동선 방향 요소수 레벨을 볼 수가 있고요. 타이어 공기압, 주행 중 표시가 되고요. 타이어 공기압도 볼 수가 있고. 상태 보는 게 있고요. 뭐 키로수, 지금까지 주유 뭐몇 키로까지 연비부터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리 그런 게 있고요. 지금까지 거리가 210km 탄 쌤뺑이 차입니다. 쌤뺑이 차. 그리고 이쪽에 스타트 버튼이 있고, 요거 이제 비상 깜빡이하고, 요거는 처음에 시동을 킬때 뒤쪽에 뭐 이렇게 안전벨트라든지 사람이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. 한번 꺼볼게요. 자, 껐다가 처음에 키면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.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. 안전벨트 뒷자리가 세 자리가 있으니까 세 자리에 사람이 탔는지 볼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. 화면은 디스플레이 창 화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, 뭐 아시겠지만 전원부터 해가지고 볼륨, 뭐 내비게이션 매볼수 있는 거, 뭐 내비게이션 뭐 주소라든지 이런 거 등록으로 해가지고
검색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 있고요. 라디오, 미디어. 밑으로 내리면은 여기도 에어컨, 뭐 에어컨 오토부터 에어컨 뭐 방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 밑에 칸에도 통풍 시트, 통풍 시트, 열선 시트, 그리고 오토홀드, 오토홀드 기능이네. 오토홀드 기능 뭐 아시죠? 브레이크 잡았을 때 멈춰 있는 거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포츠 모드.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쪽에 스포츠 모드, 에코 모드, 노멀 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. 이런 거 모드를 바꿔줄 수 있는 기능.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? 아, 이걸 누르니까 뒤쪽, 뒤쪽을 바라볼, 뒤쪽을 볼 수 있는 비디오 모드네요. 비디오 모드. 네, 이렇게 뒤쪽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. 뒤쪽을 볼 수 있는. 네, 뭐 간단하게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. 이제 여기가 스타리아의 좀 특이한 기능이 뭐가 바뀌었을까? 여기가 지금 핸드폰 자동 충전기. 핸드폰 자동 충전기가 여기 있고요. 컵홀더들은 뭐 이렇게 컵홀더. 그리고 기어봉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기어봉. 요 밑에 이제 USB 잭이랑 C가 잭. 뭐 충전기 잭을 넣을 수가 있고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잠깐 조그맣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이쪽에 다시 이쪽 조수석 모양은 이런 식으로. 이 기아를 이제 후진으로 놓게 되면은 이렇게 후진 어라운드 뷰까지 같이 나옵니다. 어라운드 뷰까지 후진 모양 같이 나오고요. 지금 드라이브라고요. 드라이브. 드라이브로 놨을 적에는 전면 화면이 잠시 좀 움직일 때까지는 전면 화면이 계속 켜져 있습니다. 이게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조수석 옆에 여기 컵홀더 둘 수 있고 이렇게 수납 공간. 수납 공간은 이 안에 있습니다.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여기까지 찾을 수 있고. 그리고 여기 팔걸이는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뭐야 이게 왜 고정이 안 되지? 아이 망가졌네 이거. 이게 AS 받아야겠는데? 이게 왜 안 돼? 이게 왜 안 되지? 아, 되네. 아, 얘가 소리 들리시죠? 딸깍딸깍. 여기부터 딸깍 소리가 안 들립니다. 위에까지 올리면은 안 되고, 이거 딸깍딸깍 거리는 데까지만. 요렇게 해야지 딱 고정이 됩니다, 이게. 아, 그리고 이 차 위쪽에 보면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. 수납 공간이요, 이렇게. 위쪽에 수납 공간이 있어가지고, 뭐 업무나 뭐 할 때, 여기도 안에다가 서류 같은 거 넣으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, 이거는. 수납 공간이 아주 널찍하게 돼 있어가지고 서류 같은 거 수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. 여기요. 그리고 여기 쪽에 이제 트렁크 여는 거, 트렁크 여는 거 있고요. 뭐 불 들어오는 거 있고 SOS 모드. 요거 SOS 누르면 아마 블루투스로다가 연결될 겁니다. 그리고 요건 하이패스. 음량 4. 안 꺼져? 잘 꺼졌네. 뭐 하이패스 키 해주는 거, 이거 카드 모드하고. 뭐 하이패스 넣는 데가 여기 있습니다, 여기. 여기 하이패스 카드를 여기다 넣습니다. 하이패스 카드. 아, 요거네. 진짜 찾아보니까. 하이패스 카드. 이렇게 하이패스 카드를 넣게 되어있어요. 블랙박스는 여기다 이렇게 달았고. 아, 이 스타리아 차량이
뭐 새 차니까 좋겠죠. 새 차니까 뭐 핸들도 뭐 부드럽고, 지금 디젤 차량인데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용합니다. 이게 조용해요. 뭐 새 차 처음에 조용하죠. 다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그 아까 요소수를 넣는 차량이다 보니까 요소수 레벨 게이지도 있고요. 그 이 차량의 뭐 단점이라고 할까, 단점이라고 하면 이게 창이 너무 커가지고, 이 창이 너무 커가지고 썬팅을 앵간히 해가지고는 이 햇빛 차단을 할 수가 없어요. 열 차단이라든지 햇빛 차단을 하는 그런 좀 세게 좀 썬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,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차단이 너무 커가지고 시야 확보에는 좋을 수 있는데 운전하면서는 좀 여름에는 많이 뜨거울 것 같아요. 이게 많이 뜨겁습니다. 이게 여름에는요. 뭐 근데 다른 뭐 기능들, 안전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. 이런 거로 다 좀 캠핑카 개조도 많이 하잖아요. 네, 이건 뭐 앞쪽도 이렇게 여기다가 뭐 수납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거, 공간들이 있고요. 커플도 왜 이렇게 많아. 네. 기초적으로다가 그 스타리아 앞쪽, 요게 하나 없네요. 여기 조수석에 또 편리함을 위해서 여기 누르는 거 있죠. 여기 지금 옵션이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이 차량에는 좀 없습니다. 이게 네, 스타리아 2023년식 모델이고요. 운전석 위주로다가 한번 간단하게 촬영 좀 해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